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어떤 거를 할 거냐면, 왜 여러분 요즘에 그런 거 많잖아요. 노가다 콘텐츠 바로 컵에다가 커피랑 설탕을 넣고 한 400번 저어가지고 달고나 때깔 만들어 커피를 만들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계란을 갖다가 손으로 머랭을 쳐가지고 계란 후라이를 또 해먹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400번 저은 달고나 커피 그리고 1000번 젓는 계란 후라이, 이거를 그냥 먹을 게 아닙니다. 손으로 저어서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고 그 다음에는 기계로 저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두 개의 콘텐츠는 굳이 손으로 할 필요가 있을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JJTV 구독 플리즈. 자 일단 처음으로 만들 거는 400번 저어 먹는 달고나 커피입니다. 일단 카누 준비했고요. 설탕, 물, 우유, 빼 빠지게 저을 숟가락 이렇게 필요해요. 레시피를 제가 보니까 카누를 5개를 넣어야 그러더라고요. 자, 카누 5개. 설탕을 2큰술 넣어야 된답니다. 1큰술, 2큰술 됐어요. 그거 진짜 팔 빠지도록 저어야 돼요. 5만번? 야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자 그 다음에 따뜻한 물을 2큰술인데 먼저 1큰술부터 넣고 나중에 추가해도 된대요. 그게 더 쉽다 그러더라고요. 1큰술 이렇게 넣고, 자 지금부터 400번 시작합니다. 90 100 110 120! 이거봐 지금 하지마! 지금 후원하지마! 까먹어! 야 상품 친구 고맙다! 160! 자 중간 점검! 야 약간 조금 속이 안 좋아서 싼 것처럼 됐습니다. 190! 아, 200! 110! 아니 210! 야 지금 이제는 빛깔이 까만 거에서 조금 황토색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오케이 물 여기서 더 넣으라고요? 지금 한 300번 좀 안 되게 줬어요? 물을 오케이 갑시다. 와 지금 되게 묽어졌어요 색깔이. 보이시죠? 오케이 가자! 오늘 운동 다 했다 씨. 지금 한 350번 된 것 같거든요? 어림없는 소리. 색이 아직 멀었다고? 오우씨 이거 저으면 되긴 되는 거죠? 그 노란 빛깔이 좀 나.. 진짜 400번 야 그럼 이대로 먹으면 딱 400번 커피인데? 꼬리가 확실히 질퍽해졌어요. 되게 걸쭉해졌어. 이게 딱 피넛버터 정도 됐어요. 아까는 설사 아무리 이게 힘들다 그래도 내가 여태까지 32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걸 한 적이 있나? 가자! 죽었다. 나중에 팔 덜덜덜거려요. 얼마나 씨 땀매 신고 계세요? 아니에요. 자 됐습니까 여러분? 봤습니까? JJ가 해냈습니다. 자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보도록 합시다. 품격 있게 손 떨려요 여러분. 자 우유 넣고 아 오케이 요 정도. 와 이거 진짜 와 안 떨어져. 와 위에다가 톡. 와 위에 또. 아 이 맛에 먹는 거구나. 거의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 프로젝트 해가지고 살 빼고 막 이랬을 때보다 지금 더 뿌듯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운동 부족하신 분들 운동 효과 미쳤습니다. 이거 손목 약하신 분들 요거 한번 해주시면은 병원 가셔야 됩니다. 병원이요? 요거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거 약간 그 변태 같은 맛이에요. 커피 가루를 그냥 입에다가 넣었다고 그냥 생각해보세요. 물도 안 넣고 커피 가루만 이렇게 털어놨다.
어, 직접 떨어졌... 아이씨. 아 이거 못 먹겠는데 너무 쓴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끈적끈적한 설탕이 입안에서 쫙 터지면서 쓴 놈을 제압을 그냥 딱 해버려. 그런 맛이야 그냥. 근데 우유랑 또 같이 먹어야 맛있잖아요. 우유랑 같이 한번 떠먹어볼게요. 섞어서도 먹는다는데 일단 우유랑 같이 딱 해서 떠먹고. 와 씨 이거 보여드려. 와 위에는 지금 우유가 고여있고 밑에 달고나 이렇게 해서 한번. 야 이거 끈적하면서 그 우유가 끈적함을 녹여주면서 커피와 설탕이 입안에서 같이 춤을 추면서 노는 느낌이. 진짜 섞으면 어차피 커피 우유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섞였어요 이렇게 색깔이. 우유가 이제 우유색이 아니죠. 얼음 동동 갑시다. 보송아 얼음 갖고 와라. 네 아빠. 하? 이겼어요. 고마워 보송아. 톡톡톡. 완벽하다. 자, 음미를 하면서 갑시다. 광고처럼 먹어달라고요? 미안해. 커피 한 잔에 여행. 사실은 양말 광고였습니다. 양말 어디 거냐. 아까는 막 식감 자체가 되게 난잡한 느낌이 있었어요. 뿌덕하면서 사이에 파고드는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그런 재미는 확실히 덜해지네요. 그냥 커피 우유인데 힘들게 만든 커피 우유 맛. 그냥 커피 우유가 아니고 힘들게 만든 커피 우유 맛. 자 그러면은 이제는 계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할게요. 일단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 여기다 바로 그냥 했어도 되는 거. 자 흰자를 여기다 넣고. 자 1000번 저어서 만들어 먹는다는 계란 프라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아니 여기다가 두 개를 더 넣어서 머랭을 치라고. 아유 진짜 머랭. 시간이 기계로 쳐도 꽤 걸려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지금 10시인데 주무실 분들 빨리 들어가서 주무세요. 자 소금 약간 노른자에다가 넣고 섞어 놓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그 오믈렛 색깔을 내줄 때 쓸 거예요. 제이제이의 머랭 만드는 ASMR. 자 지금 살짝씩 이제 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번인가요? 안 세고 계셨어요? 500번. 그니까 흰자의 모습은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머랭 생각보다 쉽네. JJ가 또 손이 또 그만큼 빠르네. 또 예전에 맛을 깬작깬작 했다고. 야 이거 머랭 생각보다 쉽네. 아씨 아직 멀었다 이거. 김정이랑 치킨 올라올 때까지 저럴게요. 아 이거 이걸 왜 뒤집어. 망한 거야. 다시 해야 돼. 진짜 끝났다고요. 네 그래요 여러분. 네, 오래됐습니다. 네. 야 진짜 이거 눈물과 땀의 계란 프라이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노른자 아까 거 섞어요. 자 예쁜 병아리 색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버터가 이 정도 녹았습니다. 자 이제 이 위에다가 살짝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어느 정도 익으면은 반을 딱 접으면 끝. 자 이렇게 어 살짝 망그러지긴 했지만 뒤집개로 했으면 한 방인데. 맛이 날지 과연 1000번 저은 계란 프라이. 자 일단은 먹어볼게요. 오! 야, 이게 찢어지는 게 존맛해. 그래 존맛해. 벌써 존맛해. 자 요렇게 해서 와 진짜 야 이거 진짜 맛있네요 여러분. 일단 겉에서 나는 느낌은 통통통 폭신폭신한 카스테라 정도의 느낌인데 카스테라보다 더 폭신한 스펀지 같은 그런 느낌에다가 고소한 맛이 싹 올라옵니다. 버터로 이렇게 지져졌으니까. 그러면서 살짝의 바삭함이 느껴지면서 안에 있는 머랭이 부드럽게 입안을 쫙 감싸는데 존맛해. 일단 케찹
중요하게 안 어울린다. 여러분들이 그 메이플 시럽 뿌려 먹으라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시럽 준비할 걸. 그래서 설탕이랑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 맞네. 이건 달콤한 거 먹어야겠네. 만든 보람이 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생크림 같은가요? 맞아요. 이게 설탕이랑 같이 먹으니까 그 계란 머랭이 가운데 이렇게 싸져 있잖아요. 그게 이제 녹으면서 설탕이랑 같이 이렇게 감도니까 진짜 그 크림 같은 느낌 있네요. 계란 비린맛은 없나요? 아, 그렇게 없어요. 왜냐면은 버터가 또 딱 스며들어가지고 버터가 그걸 좀 잡아주는 것 같아요. 거기다 또 설탕까지 같이 있으니까 비린맛이 그렇게 많이 안 느껴져요. 잘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과연 얘네들은 이렇게 손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건지, 거품기로 낸다면 맛이 다를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갈게요. 자, 거품기 갑니다. 이거 두 쪽 쓸 필요도 없어. 하나도 안 힘들다 얘네. 큰일 날 거야. 대형 사고 다시 그냥 큰일 나갔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돼? 와 이렇게 빨리 되는 거. 끝. 자, 이 정도면 성공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러고 있으면 돼요. 거품기로 편안하게. 야 이거 뭐. 혀가 넘쳤는데 달고나 할 때부터 얼굴이 굳었어요. 인정합니다. 짜란. 자, 이번에는 기계로 만든 달고나 커피. 역시 손으로 만든 게 기계로 만든 거랑 똑같아.